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서론. 1분. 틀린 거 2개 찾고 바르게 고치시오. 시작. 30초. 1분도 너무 긴. 이번 주 나올 거야. 모의고사 나올 거야. 프린트. 테드 아니면 바로 보내줘야 돼. 바로. 자, 알지? 자세하게 해석 안 하고 그냥 쭉쭉 갈게. 쭉쭉. 다 니네 이미 공부했으니까. 자, 그림, 영화 또는 소설이 이제껏 당신을 더 기분 좋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약을 먹는 것은 도울 수가 있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과 당신의 걱정을 줄이는 것을 도울 수가 있죠. 아, 뭐야? 거기 책에 딜링 아니지? 아이고, 미안. 자, 여기까지 틀린 거 없지? 하지만 때때로 예술은 치료책이 될 수가 있대. 실제로 네가 찾고 있는 치료책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용, 색,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매력적인 구성들이죠. 매력적인이 뭐니? 인게이 쥥 되는데 내가 바본가 봐. 여기 봐야 되는데 여기다 틀린 걸 표시해놨는데. 자, 인게이징이 되겠죠? 왜? 인게이지가 뭔 뜻이야? 인게이지가 마음을 끌다의 뜻이야. 그러면 매력적인 것은 마음을 끄는 거지. 끌어지는 게 아니죠. 능동이야. 매력적인 줄거리들은 기분을 고무시키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 뭐니? 이것도 해석해봐. 위로 기분을 끄집어 올려. 끄집어 올리는 영향. 능동이죠? 당신의 마음, 몸, 영혼에. 자, 그 다음 첫 번째 작품 보시면 이거 좀 얘들아,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해. 그냥 여기까지 11개 찾아. 11개 시작. 30초. 됐어? 자, 보자.
첫 번째 작품. 그다음 이게 마지막이니까 지금 외워야지 물론 심적으로. 당신이 화나거나 짜증날 때 앙리 마티세의 빨간색의 조화를 봐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데디아라고 그들이 진정시키는 색깔을 봐야만 한다고. 그들이 화나거나 짜증날 때 빨간색은 감정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그 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다 자꾸 여기 보냐? 아, 진짜 미치겠네. 귀신하는데. 자, 그 다음. 빨간색을 여기서 봄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증가시킬 수 있어? 내보낼 수 있죠? 뭐야, 내보내다. 릴리스가 되고, 이거 앞에 나온 뭐랑 비슷하다고? 릴리프랑 비슷해. 이거는 줄이다니까, 비슷해. 이 그림은 실제로 당신이 진정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여자는 서 있습니다. 생생하게 빨간 방에, 그리고 과일을 놓고 있습니다. 접시에. 그녀는 그녀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히. 당신이 그 여자가 의무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watch가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와? 원형이나 ing. 본문은 ing지. 원형도 돼. 투부정사 안 되고요. 그녀의 일에서, 이 빨간 방에서 당신의 분노는 사라집니다. 악화되는 것 대신에. 자, instead는 그 대신에. 부사지, 부사. 지금처럼 뒤에 ing나 명사가 오면 뭐야? 전치사, instead 뭐야? 그죠? 뒤에 ing가 오면. 아이고. 얘들아, 틀린 것만 요색으로 표시할게. 그리고 악화되는 것 대신에죠? 뭐니? worse가 되겠지. 그 다음, 좀 길다. 얘들아, 연결사. 뭐야? 그치. 일단 봐봐. 그 테이블 위에 노란 과일은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가져다 줘. 앞에 내용이랑 어때? 이거랑 이 내용 둘 다 뭐야? 색이 주는 긍정적 영향 아니야. 내용 비슷하니까 첨가. 게다가야, 게다가. 뭐 나왔죠? In addition이 나왔지. 그 다음 여기에다 이 색깔은 뭐냐면 보이냐? 빨간색? 이거는 맞는 건데 원래 단어를 유효로 바꾼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원래 뭐였죠? 동시에 뭐였어? At the same time인데요. 이거 게다가로 바꿔도 돼.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야. 자, 게다가 또 뭐 있어? 다 불러봐. 이거 두 개 말고. 게다가 다 외워야 돼. More, over. 그 다음에 furthermore 기억나지? Furthermore. 그 다음에 what's more. 여기까지는 외우시라고 했어요. 게다가 다섯 개. 똑같아. 승재야. 자, 동시에 창문 바깥에 띄웠으니까 안 됐냐? 창문 바깥에 초록색, 파란색 공간은 초래한데 치유하고 편안하게 하는 감정을 초래하죠. 이 따뜻한 색깔들의 존재는요? 이 색깔들이 뭐야? 위에 초록색, 파란색 아니야. 그러면 시원한 색깔이죠. 푸어. 그 다음에 주어모니. 주어모니 이렇게 꾸며주니까 existence가 주어잖아. 단수니까 make의 뭐부터? 실제로 만듭니다. 오형식이야. 이게 목적어야. 이게 목적격 보호고. 빨간색의 무거움을 약간 더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자,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뭐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비록 빨간색이 원래 이 단어 아닌데 prevalent는 널리 퍼진, 만연한, 이거 맞죠?
원래 단어 뭐지? 그렇지, 우세한, 지배하는. dominant였죠? 똑같아요, 똑같아. 비록 빨간색이 우세하지만 그것은 함께 작동합니다.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대조적인 뭐야? contrasting이죠. contrasting.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균형을 보는 것은, 요거는 좀 적자. HIPAING가 무슨 뜻이니? HIPAING는 그대로 해석해봐. A를 뭐뭐하고 있도록 유지하다. 뭐니? A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이것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keep A from ING는 뭐였어? A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다죠. 어, from이 오니까 뜻이 어때? 반대가 돼. 주로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내용상 여기에다가 from을 써야 돼. 당신이 압도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당신이 분노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and 뒤에 동사는 무슨 문제? 병렬구죠. 뭐랑 맞춰야 돼? 그치? 둘 다 주어가 seeing this balance야. 그래서 keeps랑 맞춰서 helps가 되겠죠. helps. 그림의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것은 빨간색의 조화의 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자. 한꺼번에 다 찾아봐. 10개. 시작. 30초. 자, 보자. 당신이 자신감이 부족할 때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이야. 자, 월터 미티는, 자, 또 여기 봐. 자, 월터 미티는 사진을 형상일 때 어떤 사진? 라이프 잡지의 앞 표지에 사용하는 사진이야, 되는 사진이야? 되는 사진이니까 used가 되고요. 뒤에 보면 지난 16년 동안,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슨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쵸? 현재 완료 SPP가 되겠죠? For 시간은 현재 완료랑 쓰이죠?
그것 이외에 그는 지루한 삶, 공상으로 가득 찬 지루한 삶을 영위한대. 삶이 지루하게 하니 지가 지루하니. 지루하게 하죠? 그러나 세상은 막 변하려 합니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To는 무슨 사? 애로까지의 뜻 없으니까 부정사. 뒤에는 동사원형. 즉, 라이프지는 곧 온라인 전용 출판물이 될 겁니다. 불행히도 마지막 표지를 위한 사진이 없어졌어. 없어진 행방불명된 뭐죠? Missing. 월터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는 믿습니다. 그 사진사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흔적을 따라가죠. This is how. 이런 식으로야. 이런 식으로 월터의 거친 돌진.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지르는 거친 돌진은 주어는 dash. 그래서 begins가 되겠죠. 시작됩니다. 이 모험 동안에 그는 살아남아 화산 분출과 헬리콥터로부터의 추락에서 비록 그는 그 사진사를 마침내 찾지만 월터는 깨닫습니다. 그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떤 사람? 그가 항상 될 수 있다고 상상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교훈이야. 월터로부터 배워라. 빈둥거리고 당신의 다음 모험에 대해서 꿈꾸지 마라. 단지 앞서가고 그것이 일어나게 해라. 그것이 뭐니? 이거 다음 모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라. Search ASP죠? 적절한 순간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 당신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라. 명령문 뒤에 all는 뭐니? 그렇지 않으면이지. 아니죠. 그러면이 와이지. 그러면이 뭐야? And. 그러면 모든 일은 잘 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용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Enough가 충분히니까 형용사를 어디서 꾸며줘? 뒤에서. 그래서 brave enough가 되겠죠. 일단 당신이 대담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용기는 따라올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동기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시작해라. 이거 행동 시작해라 그 말이죠. 이 영화는 너에게 Dead ER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Remind A, Dead B죠. 왜?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접속사 대시야. 당신의 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뭐 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을 때마다지. 그래서 뭐야? You are ready인데. 아이고. 앞에 ready가 있으니까 생략. 그래서 뭐만 남아? 말만 남지. 라는 것을 너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벌써 끝이냐? 잘하자, 시작.
20초. 6개 맞아? 이과가 훨씬 어렵지 않았니? 이과 이거 뭐였지? 그 재활용 업사이클 그게 더 어렵지 않았어. 자 마지막 당신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 리처드 벌크의 조나단 리빙스턴을 보아라. 보자.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알고 있어. 그가 다른 갈매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또 뒤에 ing 나오니까 instead 뭐야? of. 다른 갈매기들과 음식을 놓고 싸우는 것 대신에 조나단은 보내. 자, spend 패턴 시작. spend 시간 뭐 ing? in ing인데 in은 뭐 돼? 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그는 새로운 기술들을 연습하죠. 구르고 회전하고 바다에서 높이 다이빙함으로써 높이가 뭐야? 그냥 하이지. 하이 리는 매우야. 그의 연습 중에 하나 동안에 우리 다 같이 one of 무슨 명사? 뭐뭐들 중 하나니까 복수명사죠. 그의 연습들 중 하나 동안에 조나단은 무리를 통해서 날죠. 그는 기대해 다른 갈매기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지. 할 거 기대하니까 expect는 목적격 보호로 to부 정사가 온다. 연결사 뭡니까? 뒤에 보자. 그들은 그를 냉담하게 보죠. 뭐야? 아닌데? 그래. 하웨버도 좀 될 것 같긴 해. 봐봐 근데. 다른 갈매기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하는 것 대신에 냉담하게 보잖아. 그 대신에야. Instead. 하웨버도 될 것 같아. 앞뒤 반대니까. 그 다음에 콜드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지. 얘들아 그가 냉담한 게 아니야. 그쵸?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르 꾸며줘. 그래서 콜들리가 되겠지. S.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적합한 거죠? Unfit. 조나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죠. 다른 갈매기들과 대형 속에서 날면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그러면 ing냐 pp냐 어떻게 풀어? 분사구문에서 ing냐 pp냐 주어랑 능수동 따져. 그가 날죠? 날아지는 게 아니죠? 능동이죠? 아 그리고 자동사는 pp 안 돼. 자 as 또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에. 자 여기 간접 의문문 주어부터 봐. 주어부터 이게 주어지. 구름 속에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얘들아 ing가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feels가 되겠죠. 정말 얼마나 멋지게 느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feel 뒤에는 보호가 오는데 보호가 어딨죠? wonderful. 이게 feel의 보호라고 그랬어. 보호니까 무슨 사? 형용사 ly 뺀다. 마지막. 만약에 당신이 여태껏 약간 다르다고 느껴진 적이 있다면 방금 했죠? feel 뒤에는 뭐가 와? 주격 보호가 오죠? 보어는 형용사.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메시지를 명심해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과할 필요 없어. The way you are, 너의 본 모습 인거에 대해서. 이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자, make도 5형식 동사. specially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죠. 그래서 얘들아 봐봐. 네가 특별한 거잖아. 그치? 목적어랑 뭐뭐가 뭐뭐다 되면 보호야. 형용사.
일단 네가 받아들인다면,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대신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보면 주어 없잖아. 관계대명사 was 되겠죠. 네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배워라. 마지막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뭐야? ing죠. to 모두 keep 다음에는 그 특별한 기술을 계속 완성시켜라. 어떤 기술? 너를 군중의 나머지와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죠.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춰. 선행사가 skill, 단수니까 s가 붙고요. 아까 한 거, make는 오형식 동사, 이 자리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ly 뺀다. 이렇게 짧아? 17개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다섯 개지.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뒤에가 6개. 아, 여기 6개야? 하나 스페셜리. 아, 이거 노란색 안 했네? 아이씨, 17개. 17개. 자, 시험 보시고 이번 주 숙제가 그 문제 풀어오는 건데 여기서 좀만 하다 봐. 숙제 제일 빨리 하는 사람 5,000원 줄게. 오늘 일찍 끝내줄게. 시험부터 보시고.